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요, 10월 11일 대한민국 라이브 뮤직 페스티벌 본무대에서 공연하고요. 마포구청상이랑 라이브 문화 발전협회상은 10월과 11월에 진행되는 그 라이브 클럽 페스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참여하게 될 거예요. 자세한 공지는 따로 드릴 거고요. 아,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리고 오늘 여기 참여하신 모든 밴드분들한테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그 티켓을 드리기로 했어요. 저희가 밴드마다 몇 인종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현장에 가서 밴드 이름이랑 대표분 핸드폰 번호를 대시면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관심 많이 가주시고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심사 결과를 발표를 해야겠죠? 제가 다 떨리네요. 처음으로 발표할 상은요? 네, 일단 제가 심사에 앞서서 심사평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불러주세요. 굳이 심사평을 하게 된 이유가, 사실 심사위원들 되게 고심하죠. 사실 다들 보셨지만 다 실력이 뛰어난데 그걸 등수를 가린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심사평을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딱 세 팀뿐이 이제 수상을 못해요. 15팀 출연했는데, 그리고 이게 꼭 뭐 실력순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뭐 음악을, 밴드의 어떤 음악의 순서, 그러니까 등수를 내게 되는 건 사실 되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꼭 그런 등수가 아니라는 거를 먼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수상 내역에 맞게 세 팀을 선정했지만 어떤 실력 차이를 두고 등수 뽑은 건 아닙니다. 진짜. 앞으로 저희가 좀 고민해서 좀 더, 그래도 뭐 아주 미미한 차이지만 그래도 수상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뽑은 거니까, 혹시 여기 뭐 수상이 안 되는 팀들 뭐 우리가 실력이 안 됐고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진짜 전부 다 훌륭한 음악이었고 다들 열심히 하셨는데, 일단 라이브 클럽, 라이브 뮤직 페스티벌 밴드 콘테스트 참여해 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 오늘 수상하지 못한 분들 꼭 제발 명심하셔서, 이게 꼭 실력 차이가 아니라는 것만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다시피 모두들 실력이 굉장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그럼 먼저 라이브 음악 문화발전협회상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시상에는 시상 발표할게요. 바로 라이브 음악 문화발전협회상 자, 참가번호 1번 배드 로맨스 축하드립니다. 자,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라이브 음악 문화발전협회 장상 배드 로맨스. 위 팀은 2014 대한민국 라이브 뮤직 페스티벌의 밴드 콘테스트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여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4년 10월 12일 라이브 음악 문화발전협회상 정유천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상 네, 참가번호 8번 더 루스터스 축하드립니다. 이거 올라와주세요.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네, 얼른 올라와주세요. 네, 상장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상 더 루스터스. 위 팀은 2014 대한민국 라이브 뮤직 페스티벌의 밴드 콘테스트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여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4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박홍석. 대망의 마지막 상이죠. 대망의 문화체육부 장관상입니다. 여러분, 문화체육부 장관상 두구두구두구. 이게 굉장한 긴장감 필요합니다. 대학교 무대에 서는 팀입니다. 네, 참가 번호 12번 밴드 황정민 축하드립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자, 상장 문화체육부 장관사 밴드 황정민. 위팀은 2014 대한민국 라이브 뮤직 페스티벌의 밴드 콘테스트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여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4년 10월 12일 문화체육부 장관 김종덕 축하드립니다. 자, 이로써 모든 경연이 끝이 났고 시상식도 끝이 났고요. 사진도 찍고요. 아, 네, 오늘 수상하신 밴드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참가하신 모든 밴드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로써 2014년 대한민국 라이브 뮤직 페스티벌 경연 대회와 시상식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